이렇게 살다 보면 아 이럴 땐 참 행복하다 희열을 느낀다 뭐 희열이라는 단어가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뭐 희열을 느낀다든지 내지는 아 정말 너무 힘들다 왜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지 뭐 이렇게 좀 무력감을 느낀다거나 이럴 때가 어떤 있죠. 때 그러세요? 그 희열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데요 저는 희열을 느끼는 게 뭐 어떤 구체적인 건 아니지만 한 순간인 것 같아요. 찰나. 그냥 아침에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네. 일어나서 뭐 커피를 내려 마시는데 향이 너무 좋고 밖에 봤는데 뭐 그날의 습도와 뭐 온도와 이런 것들이 그냥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아질 어떤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. 네네네. 되게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인데 어제는 안 그랬는데 오늘 그냥 갑자기 네, 갑자기 너무 기분이 좋고 뭐 내가 날아서 너무 좋고 아, 이 말 되게 좋다. 내가 날아서 너무 좋다. 네. 내가 날아서 좋다. 내가 날아서 좋다. 갑자기 그냥 너무 뭔가 선물 받은 것처럼 너무 기분 좋을 때가 있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좀 만끽하면 그게 희열이 되는 것 같고요. 너무 좋다. 너무 근데 좋은 무기력함도 얘기. 조금 슬프게도 비슷한 것 같아요. 무기력함도 뭐 어떤 막 큰 좌절이 온다고 해서 무기력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되게 원하던 것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이 연기를 너무 원했으면 그걸 하고 있고 생각보다 뭐 반응도 좋은데도 그냥 쉴 새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무기력함이나 네. 무력함이 있는 것 같아요.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거 아닐까?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되게 작게 느껴진다. 뭐 이럴 때도 그냥 그 찰나가 오는데 예전에는 뭐 그런 무기력함이 느껴지면 되게 부정하려고 했었는데 긍정적이고 싶고 막 저 때는 막 그랬거든요. 일찍 일어나야 된다. 뭐 항상 긍정적이 네. 아프니까 청춘이다. 막 이렇게 하면서 아프면 환자죠. 네, 환자인데 그러면서 뭔가 좀 강제적인 긍정적인 힘을 요구했어서 아 무기력하면 안 돼. 나는 힘이 있어야 돼 했는데 요즘은 조금 깨달은 거라면 아, 무기력하면 그것도 좀 받아들이자. 아. 그냥 선물처럼 그냥 오는 손님처럼 오늘은 좀 우울하구나. 뭐 오늘은 되게 기분 좋구나.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거를 그나마 이제 조금 있다 보니 알게 된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고 얘기 못하는 너만 아프냐? 그 약간 그런 거죠. 예. 그래서 그러니까 뭐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감정 표현에 되게 익숙하지 못한 세대들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.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전 좋아진 줄 알았어요. 요즘 근데 자기 표현이 좀 잘하는 줄 알았어요. 그런 줄 알았는데 많은 이렇게 뭐 자료들이나 연구되어 있는 것들 보면 또 주변에 친구들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런 표현을 하면 굉장히 뭔가 내가 좀 되게 경쟁하는 사회 안에서 뒤처져 보이고 예, 그럴까 봐 그런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청년들한테 굳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꼭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상처 같은 게 있거나 하면 그걸 너무 유배시켜 놓으면 그걸 그냥 안 보게 되면 그게 언젠가 또다시 찾아오더라고요. 그렇죠. 트라우마가 돼서 다시 찾아오더라고요. 네네. 그래서 힘들거나 좀 아프거나 하는 것들을 건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청춘을 잘 견디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도 막 그냥 부모님의 기대나 이런 것들 회사 대표님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 그걸 포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 힘든 내 자신이 되게 외로워하더라고요. 이런 표현이 좀 되나? 그래서 힘든 내 자신도 또 내 자신이니까 그렇죠. 펼쳐놓는 것도 되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. 좋은 얘기셨어요.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. 아픈 것도 나고 기분 좋은 것도 나니까 조증 오는 것도 나고 우울증 오는 것도 나고 계속 그거를 너무 이렇게 막 감싸놓으면 나중에는 폭발해요. 폭발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요. 오늘 언제가 소확행이에요? 저는 커피 마시는 거라면은 언제 딱 좋다. 질문을 받아본 것도 일상 저도 방송을 하면서 이 채널을 하면서 질문을 받아본 건 처음인데 갑자기 드는 생각은 근데 저는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일 끝나고 이제 저녁에 아이들하고 그 이렇게 뭐 보드 게임을 한다든지 그냥 아이들하고 같이 뭔가 그날에 아이에게 있었던 일들을 듣는 시간. 좋다. 그냥 그 순간이 소확행이자 뭐 아빠로서 이제 가장으로서 활력인 거죠. 그게 없으면 좀 원동력 다음 날도 일할 수 있는
그래 내가 너네들 때문에 이게 좀 그래도 예, 그게 사실은 조금 행복인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예, 행복인 거. 제 개인적인 행복은 저도 선배님이랑 조금 비슷한데 그냥 혼자 정말 혼자 좋죠. 야, 정말 혼자 네. 커피 한잔 하면서 그냥 예. 멍 때리는 거. 네. 제가 사실은 외향적인 것 같다고 사람들이 제 주변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아. 저는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거든요. 저도요. 네. 저도 외향적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좋아요. 오히려 사람 만나는 게 더. 근데 신부님은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지 않으세요? 어떠세요? 근데 이제 사목 활동 하다 보면 아 그렇죠. 뭐 청년들과 뭐 술 한잔 할 때도 있고 술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. 행복해 보여요. 네. 네. 그렇죠. 이제 물론 그때도 행복하긴 한데 네. 네. 혼자 있을 때가 행복하죠. 약간 연료 충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좀 멍 때리고 아무런 압박 없이 그냥 가만히 네. 있는 네. 시간이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. 원래 뇌가 끊임없이 활동한다고 하잖아요. 네. 근데 뇌가 활동을 멈출 때가 감각에 집중할 때 뇌가 활동을 멈춘대요. 오늘 신부님 되게 달라 보여요. 어떻게 오늘 신부님 되게 달라 보여요. 아유, 그거 아세요? 내가 배우님을 모시고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네.